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오늘은 손국수 해보겠습니다. 수타국수 아닙니다. 손국수가 한 단어로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. 손으로 만든 국수죠. 수타국수는 어떤 뜻입니까? 이게 일본식 한자어입니다. 일본식 한자어. 그래서 순화되어야 되는 대상이죠. 그래서 손국수로 써준 게 맞다. 손이 쉬워요? 수타가 쉬워요? 손이 쉽죠. 수타짜장 많지 않습니까? 수타짜장, 수타짜장, 수타짜장. 이거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는데, 수타가 아니죠. 손, 짜장으로 써주는 게 맞겠죠. 손짜장. 아셨죠? 안녕.